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현재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 프랭크 보겔 레이커스 감독. 이런 글을 데니 그린이 옹호했습니다. 그는 보겔이 훌륭한 감독이라고 했으며 레이커스가 부진한 것은 단지 로스터 구성 때문이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그린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ESPN 분석가 켄드릭 퍼킨스는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이 소프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카이리 어빙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설득했어야 했으며 어빙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오랜만에 자이언 윌리엄슨의 소식인데요. 그는 현재 나이키 본사가 있는 오레곤에서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뉴올리언즈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한 트레이너와 함께 재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뉴올리언즈를 떠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벤 시몬스 트레이드로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세크라멘토는 해리슨 반즈, 버디 힐드, 타이리스 할리버튼 그리고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주고 시몬스를 포함해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마티스 타이브를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해리스까지는 이해하지만 타이브는 좀... 보스턴이 제이슨 테이텀이나 제일런 브라운을 마커스 스마트와 함께 묶어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안에 보스턴 원투펀치가 갈라서게 될까요? 휴스턴은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갈 선수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며 그들은 도만타스 사보니스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벤 시몬스, 제러미 그랜트, 마일스 터너, 해리슨 반즈 같은 선수들을 노릴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